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1월 14일 목요일 네. 수능 당일날 올라간 어쿠스틱 타임즈인데요. 맞아요. 지금 수험생 화이팅 하는 응원을 직접 본 수험생들은 당장 끄세요. 12시가 넘었다는 얘기인데 안 돼요. 당장 끄시고 얼른 가서 컨디션 조절을 하시면 그렇지. 좋겠고요. 맞아요. 수능 날 기억나세요? 저 수능 날 기억나요. 어땠어요? 엄청 추웠다는 거. 어. 엄청 추웠고 그리고 차가 너무너무 많이 막혔다는 거. 그거랑 끝나고 나서 짜장면을 먹었던 거. 아, 그렇군요. 네. 그 부모님이랑 그냥 짜장면 드시러 가신 거예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누구랑 먹었지 기억이 안 나? 아이템만 기억나? 네, 아, 그렇군요. 저는 저 2002년도니까 2001년 11월이었을 네. 거 아니에요. 뭐 엄청 저도 추웠었는데 다행히 옆 학교에서 봤어요. 저는 바로 옆에 강릉고등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었고 그 바로 옆에 경포고등학교라고 걸어서 갈 수 있는 학교였거든요. 걸어갔어요. 그래서 땡잡았네요. 그건 되게 운이 좋았죠. 근데 이제 수능 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소화 잘 되는 거 먹으라고. 소화 잘 되는 거 먹고 아침에 이제 해주면은 맞아요, 맞아요. 대변을 해주면은 이게 그날 컨디션이 이제 괜찮은데 그 뭔가 잘 소화 안 되는 거 먹고 꾸룩꾸룩하면 이제 시험 볼 때 집중도 그렇죠. 안 되고 되게 힘들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뭐 이미 얘기하기엔 좀 늦은 것 같습니다만 이 장도 타임테이블을 훈련을 시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먹고 그 언어 영역 듣기 평가 하기 전에 화장실 갔다 오는 게 루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장이 루틴으로. 완전히 그 시간만 되면 열리게. 근데 되게 중요한 게 평소에 그렇게 안 하다가 당일날만 소화 잘 되는 거 먹어도 위험한 게 그렇죠. 장이 평소에는 그거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데 갑자기 소화 잘 되는 거 먹고 뭐지? 이러면서 갑자기 소화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럼 언어 하다가 중간에 배가 아프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죠. 그래서 원래부터도 소화 잘 되는 아침 그리고 1교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 갔다 간다. 이걸 루틴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그나마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죠. 이제 이거를 이제 끝나고 나서 보신 분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 소용이 없죠. 내년 수능에 그렇죠, 또 활용하시면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경고에 화장실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기숙사에서 아침밥 먹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차피 소화가 잘 되는 걸 선택할 수도 없어. 기숙사 아침을 기숙사, 먹는 거지. 그렇지. 먹고 가서 화장실 갔어요. 경포고등학교에서. 화장실 딱 가서 보니까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거기 이제 화장실 칸마다 이렇게 시가 하나씩 붙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는데 그때 수능에 그 시가 나왔어. 지문에. 우와. 약간 소름. 천운이다. 그래서 뭐 하여튼 수능 뭐 무사히 잘 마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능은 쾌변 강추. 쾌변 강추. 수능 컨디션 조절이 최고는 쾌변이야. 맞아요.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날도 춥고 또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항상 해왔던 것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신을 믿고 긴장 풀고 즐겁게 마음에 안 들면 또 할 수도 있다는 맞아. 그런 게 또 얼마나 마음 편해요. 그렇죠. 마음 편한가? 아니지? 넌 우리는 이미 너무 오래전 얘기라 공감을 못 해줘. 얘기여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자, 우리 노는 거 갑시다. 네, 좋아요. 네, 614C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585만 원이고요. 이것도 역시 50주년 기념 모델인데 저희가 예전에 썼던 그 2019년, 2018년 뭐 이렇게 했었던 모델들도 보면은 다 5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되게 비쌌던 네, 그런 라인업입니다. 테일러의 벵갈 호랑이. 그냥 어차피 이게 축구판이 메이플이다 보니까 그 메이플에서 나오는 그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고 밝고 이런 경우가 많죠. 이것도 사실 보이긴 보여요. 네, 보여요. 네, 백호랑이 같은. 그렇죠. 백호. 테일러의 벵갈 호랑이 빌더스 동방박사 에디션. 네, 호쾌한 장비. 테일러에서 만든 마틴 기타. 뭐 별 특이한 한줄평들이 많이 나왔네요. 8.0, 8.5, 9.0, 9.0 뭐 이런. 잘 받았네요. 평가대를 받았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 614C 리미티드 에디션은요. 밥 테일러의 초창기 613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한 모델이고 그 빅리프 메이플을 사용을 했어요. 큰잎 메이플.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 다 메이플이었는데 이번에는 빅리프 메이플을 사용을 했고요. 그 여기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는 생동감 있고 맑은 중음 그리고 뛰어난 음색의 균형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색상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이게 트랜스 화이트 피니쉬와 화이트 엣지 버스트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인데 전반적으로는 디자인이 너무 임팩트가 강해가지고 사운드가 어떨지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항상 그렇죠 저희는. 예, 디자인이 좀 너무 세면 특히 컬러감이 너무 강하면은 왠지 사운드에 악영향이 있을 것 같은 이 약간 선입견 같은 게 좀 생기는데 오늘은 어떨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주년 기념 모델 614C LTD 모델 Made in USA이고요. 전장 104.5cm, 무게는 2.19kg, 두께는 109mm. 네, 구프레 뒤뚤레는 76mm입니다. 그랜드 오디터리움 쉐입에 시에테카스 플러스 트랜스 화이트 위드 엣지 버스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축구판은 빅리프 메이플이고요. 맥은 하드락 메이플. 네 가지도 다 같은 디자인 컨셉이에요. 여기만 이렇게 잘라서 무슨 에피폰 같아. 네, 헤드머신은 테일러 골드 헤드머신이고요. 앞으로 돌아와서 블랙 터스크너트 44.5mm 그리고 새들 미카라타 새들입니다. 지판은 웨스트 아프리칸 크릴리캠 에본이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ES2 픽업 브릿지 역시 크렐리캠 에본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운드가 생각보다 그 메이플에서는 딱딱하고 화사한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해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연육이 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맞아요. 해야 될까?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게 뭐랄까 그 약간 점보 바디를 치거나 메이플 바디를 치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쌩쌩한 느낌. 그렇죠. 그런 구간들이 있는데 고기를 이렇게 컴프로 싹 이렇게 걷어내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약간 그 숙성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고기를 좀 숙성해 놓은 것 같은 느낌. 약간 감칠맛도 더 깊어지고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이 듭니다. 사실 생각 이거 색깔을 보고 했던 생각과는 좀 다르고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기존의 그 어떤 메이플이 약간 그 횟감용 화로횟감 같은 그런 메이플이었다면 요건 이제 선어회 같은 느낌. 살짝 좀 더 부드럽게 풀어지는 느낌. 감칠맛은 좀 강하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숙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디자인 아닌가? 색깔이 살짝 이렇게 바르면서 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다이어트 부작용입니다. 야, 다 먹을 걸로만 생각나네, 진짜. 알겠습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알 하나하나가 굉장히 힘있게 잘 나오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항상 단단하고 심지가 강한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더 차분한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뭔가 뭐 색상을 두텁게 칠해서 사운드가 뭐 갇혀있는 것 같다라거나 이런 느낌은 네, 그런 전혀 없어요.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미들 그대로고요. 다 중립을 해서 쳐볼게요. 좋아요. 조금만 빼면 되겠네요. 이거 좋은데? 꼽자마자 일단 하이로우 밸런스는 되게 좋았어요. 네. 여기서 베이스 살짝 올릴게요. 네. 살짝 줄이고요. 하이를 조금 더 줄여보죠. 조금만 올려보죠. 해놓으니까 앰프를 꼽고 이렇게 치니까 약간 단단하게 컴프를 쫙 눌러놓은 것 같은 저 딱 그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이 600대 메이플보다는 조금 더 약간 연육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잖아요. 근데 네. 앰프에 꽂으니까 다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맞아요. 메이플의 맞아요. 생생한 소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단단하게 막막하게 들어가 있는 그 맞아요. 느낌이 딱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단단해지네요 사운드가. 네, 핑거 사운드 보겠습니다.
있는 컴프 걸어놓은 것 같잖아요. 맞아요. 뭐 자기 주장이 좀 강해지네요. 네, 이게 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연육이 됐는데 앰프에 꽂는 건 그걸 다시 튀겨버리는 거. 그런 느낌. 바삭해집니다. 그런 느낌 좀 있어요. 좋아요. 네, 소리가 나쁘진 않습니다. 사운드 좋아요. 네. 좋은데 이 앰프에 꽂았을 때 캐릭터 그대로 유지되는 애들이 있고 좀 더 뭐 풍성해지거나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좀 더 쌩쌩해지기도 하는데 얘는 좀 아주 쌩쌩해지는 네, 단단해지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선셋포사 들려주세요. 선셋포사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죠. 선셋인데 약간 계속 눈부신 느낌 있잖아요. 선셋인데 저녁 같은 느낌이 잘 안 들고 이게 일출인지 일몰인지 헷갈리는 그런 느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막의 선셋. 사막의 선셋. 바다 보이고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해가 계속 이게 일몰 중인데도 계속 쨍쨍한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물기라고는 없는 선셋. 좋습니다. 선셋 바삭 들어봤습니다. 선셋 바삭.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아, 이거는 앰플 딱 꼽자마자 처음에 했던 생각 그냥 그대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는 백호 가겠습니다. 백호. 네. 네, 알겠습니다. 테일러의 백호. 예전에는 뱅호였는데요. 네, 그렇죠. 뱅호. 뱅갈 호랑이에서 백호로 바뀌었네요. 네, 저는 메이플 숙성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3,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은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7점, 76.5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그 다른 라인업에 비해서 600대 라인업은 좀 마니악한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좀 그 정체성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어떤 범용성이라든가 디자인이 좀 개인의 취향을 많이 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스쿼드에서 조금 다소 낮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감안하시고요. 자기 취향에 맞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개성 넘치고 좋은 기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50주년 기타들 중에서 저는 이렇게 색상 다르게 나온 기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지금 특히 이렇게 뭐 화이트 뭐 꺼내자마자 네. 이게 뭐야 하는 정도는 네, 처음이에요. 다음 시간엔 8로 갑니다. 812 CE 리미티드 에디션이고요. 가격은 700이 넘어가죠. 726만원. 누군가에게는 드림 기타. 네, 81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